안녕하세요. 에어식스 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훈입니다. 리얼 리뷰 시간에는 제품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집중해서 파손될 부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고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EMG사의 싸이글록 17 커스텀입니다. 살펴볼 제품은 EMG 브랜드의 HK3 싸이글록 17 커스텀 제품입니다. EMG 브랜드는 e-bike manufacturing 그룹의 약자이며 실총회사인 싸이의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e-bike에서 커스텀 판매하는 제품으로 WE에서 OEM 생산한 제품입니다. KY에어소프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인데요. EMG에 납품을 하고 남은 부품들을 따로 조합을 해서 판매를 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실총인 싸이글록이 추가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커스텀 제품도 가능한 것이죠. 비교적 저렴한 금액대에 커스텀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싸이란 사일런트 암스 인터내셔널의 약자로 커스텀 총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글록 시리즈가 유명합니다. 싸이 홈페이지의 설명을 보면 최고의 정확도와 성능을 기대하는 고객들에게 엘리트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노력을 더한 제품인 만큼 실총의 가격은 $2,400 정도입니다. 참고로 실총 글록의 리테일가는 600에서 $700 사이입니다. 그렇게 보면 싸이 커스텀 글록은 글록의 포맷을 빌려온 완전 별개의 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실총 싸이 글록의 특징을 기반으로 이 제품의 재현도와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은 싸이사의 티어 1 모델을 베이스로 재현한 것 같습니다. 외관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총과 직접 비교를 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잘 만든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디테일한 재현도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먼저 가늠새는 싸이의 광섬유 사이트를 아크릴 파이프로 재현했습니다. 보통 이 부품을 광섬유로 많이 알고 계신데 에어소프트건은 대부분 아크릴 파이프로 제작을 많이 합니다. 슬라이드의 형태는 경량을 위해서 추가 커팅된 부분과 전방 서레이션이 추가되었지만 실총과 직접 비교를 하면 크기와 모양이 살짝 다릅니다. 바렐은 티나이트 코팅이 된 박스 형태의 세로 홈이 가공된 매치드 바렐을 재현했으나 사진을 보고 만든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형태와 길이가 실총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티나이트는 질화 티타늄으로 표면 경도를 높여주는 코팅인데요. 흔히 드릴비트에 금색으로 코팅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것과 같은 코팅입니다. 지금은 싸이 커스텀 글록의 대표적인 색상이죠. 그리고 실총은 슬라이드와 프레임을 유격이 가장 적은 부품끼리 조합을 한 제품인데요. 에어소프트건 같은 경우는 어떤 제조회사를 막론하고 슬라이드와 프레임의 유격이 제법 있습니다. 이 총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리거는 싸이 플랫 트리거를 재현하였지만 이 역시 형태가 실물과 다른 감이 있습니다. 프레임은 다양한 파집법을 위해 더블 언더컷 재현과 그립의 스티프를 사출로 재현해두었습니다. 돌출형 슬라이드 멈치도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탄창 교환 후 슬라이드 멈치를 내릴 때 편한 피처입니다. 추가로 맥웨일이 기본 장착되어 있으며 매거진 범퍼도 BLU 타입의 확장형으로 되어 있지만 실총 범퍼와 그 형태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부분은 분해 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인데요. 표면 질감이 가격을 생각해도 섭섭할 정도입니다. 깔끔한 표면을 얻기 어려워서인지 거친 사포로 표면 전체를 헤어라인 비슷하게 문질렀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저렴해 보이네요. 슬라이드 하단의 마감은 게이트 자국을 줄로 갈아내는 자국이 그대로 있어 슬라이드 외관의 재현 디테일은 실총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형태와 각인이 있다는데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각인은 슬라이드 좌우 측 모두 없는 곳 없이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아웃바렐은 박스 형태의 매치드 바렐을 재현했지만 바렐의 형상과 각인의 크기와 위치 등이 실총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현했다는 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지라 티타늄의 색상은 코팅 전 연마 작업이 완벽하지 않아서 헤어라인처럼 자국이 남아있는 것은 아쉽습니다. 조금 더 고운 연마로 마무리를 했다면 한층 더 세련돼 보였을 텐데 이 부분도 아쉽습니다. 인너 바렐은 눈에 잘 띄지 않도록 검정색으로 되어 있지만 검정 코팅의 마감이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바렐 내경의 연마도가 높은 정밀도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프레임의 스티플은 사출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립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총의 스티플과는 패턴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출의 한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추후 리뷰할 RWA 브랜드의 에이전시 암스 글록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의 각인은 실총 총의 글록사 각인 대신 싸이 각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웰은 샌딩으로 깔끔하게 표면 처리 후에 아노다이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성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매거진의 용량을 체크해 볼 텐데요.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278g이고요.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는 289g입니다. 매거진은 총 25발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몇 발 정도 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실내 온도는 20.2도고요. 매거진의 온도는 22도입니다. 네, 이렇게 사격을 해봤는데요. 카운트는 73발까지 돼 있지만 실제 정상 작동 범위는 60발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집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거리는 10m, 드뷔탄은 0.2g 탄, 파워소스는 그린가스를 사용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19.7도, 매거진의 온도는 19.9도입니다. 네, 저희가 사격을 하고 다시 총기를 분해를 했습니다. 네, 이 총의 구조는 마루이 제품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격발 소리와 달리 블록백 반동이 좀 약한 편입니다. 네, 구형 제품 기반이어서 실린더 용적이 좀 작은 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피스톤 컵이 확실히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고정 볼트 길이가 길기 때문입니다. 네, 이 부분은 밀폐와 관련된 부분이니 좀 더 짧은 볼트로 교환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네, 다음은 이 총의 챔버는 유격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테이프로 유격을 줄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하기 힘든 모델의 사이슬라이드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 트리거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리셋되는 거리도 짧고 트리거 느낌도 상당히 깔끔한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다른 제품의 글록을 쓸 때 일부러 뒤에 리어 사이트에 검은색으로 칠하고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프론트 사이트의 점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서 가끔 그렇게 쓰곤 했는데 이 제품은 애당초 그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라 그 점도 편한 것 같습니다. 반사 방지 홈이 나 있어서 특별히 빛에 반사되는 일도 없고요. 제가 찾은 단점은 우선 두 가지인데요. 슬라이드의 표면 마감 처리와 마루이나 VFC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리코일입니다. 이 제품은 마루이의 9형 글록의 카피 버전인데요. 요즘 나오는 마루이 19 젠3나 마루이 글록 17 젠4, 요즘 판매하고 있는 VFC의 글록 19, 19X, 17 같은 모델보다는 반동이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해외가 145불에 슬라이드 릴리즈 레버, 맥웰, 그리고 플랫 트리거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 가성비는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커스텀된 제품보다는 팩토리 사양을 선호하는데요.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니 이렇게 커스텀된 제품을 사용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조금 저렴해 보이는 질감은 가격을 생각하면 납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작동 자체는 괜찮은 편이고 블루백 반동이 약한 부분은 슈팅 매치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 사이글록에 관심이 있거나 옵션 제품으로 커스텀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가성비 면에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글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동성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고요. 오늘은 EMG사의 싸이 글록 17을 살펴보았는데요.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에어식스TV 장선호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아 형 글록 바꿔야 되잖아요. 이참에 이걸로 바꿔보는 건 어때요? 글쎄다 나는 일단 우선 요거 한번 써보고